많이 무서워졌다. 옛날의 엉성한 한영이 아니야. 물론 개인기는 우리보다 딸릴지 몰라도 조직력과 전술이 대단하다. 절대로 방심하지 말도록. 알겠나? 예! 네. 사고체. 예. 한영의 모든 공격은 윤철준으로부터 시작된다. 경기를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철준이가 움직이는 행동 반경은 대단히 넓다. 지금까지 어시스트 부분에서 독보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고 거기다 슛도 비교적 정확합니다. 게다가 선제는 어디서 슛이 터질지 모르는 놈이고 용주도 무시를 못한다. 더구나 센터를 보는 영만이도 예정 같지 않고 오히려 공격력은 우리보다 더 나을지도 몰라. 예. 감독님 말씀대로 한영의 이 폭발적인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수비하느냐가 문제다. 그래서 첫 번째가 공격의 시작인 철준이부터 잡는다. 그것을 용호가 만든다. 둘째, 지난번 시합 때도 느꼈겠지만 저쪽은 철저하게 대인방으로 나온다. 그만큼 체력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일 거다. 그와 맞설려면 우리도 똑같이 하는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리바운드다. 이번 시합은 어쩌면 리바운드에서 결판 날지도 몰라. 절대로 자리 뺏기지 말도록. 질문 있나? 그럼 이마. 감독님. 뭐야? 죄송합니다만 제가 철준을 맡으면 안 되겠습니까? 뭐? 절대로 감정에 좌우되는 시합을 하지 않겠습니다. 너 임마! 언제 건방진 이 자식이냐. 그래? 예. 자신 있습니다.